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웬 못 보던 판다랬냐고 하시겠는데 저의 아지샤라 캐릭터입니다. 아지샤라 딩디링요 고술입니다. 여기는 카라잔이고요. 네, 무시무시한 카라잔인데 아지샤라 위상이라서 그런지 괜찮아요. 여기서 저는 72레벨, 80레벨 구간의 레벨링을 카라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빠른 레벨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글을 하나 보면서 할 거고요. 72레벨은 좀 어렵다고 그래서 73레벨까지는 키워왔거든요. 노스랜드에서. 자, 그러면은 아이템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때다. 일어나. 들어간다. 왜지?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살았다. 뭐지? 죽은 건가 사는 건가? 나는 뭐지? 사는 거겠죠? 이거 그냥 죽었다고 표시해 주는 거겠지. 피피. 됐어. 자,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요. 오른쪽으로 꺾어서 여기 있는 거미를 잡습니다. 이게 카라잔이 다 좋은데 전쟁 서버 하시는 분들은 저런 게 좀 그럴 거예요. 안 그래도 쪼랩인데 고랩분들이 여기에서 싸움을 PVP를 많이 하니까요. 그것만 빼고는 괜찮지 않나. 아니면은 뭐. 근데 하긴 매일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매일 전쟁통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항상 그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자는 시간 있고. 그죠? 안에서 박쥐들을 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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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줍니다. 다 몰아볼까요? 볼 수 있을 만큼? 누가 나를 기절을 걸었지? 호호. 이제 몰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괜찮죠? 몰만 해. 오른쪽 안에서도 여기는 딱 두 저 끝에 블럭 빼고는 괜찮아요. 요 끝에 블럭 빼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몰아서 잡고 미련 없이 돌아서 나갑니다. 처음에는 좀 버벅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직접 해봐야 돼. 여기서는 이 앞에 무리를 좀 잡으라고 하는데 한번 잡아볼까요? 시도를 해볼까? 이렇게 기절을 거는 거 빼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메 침묵 이거구나. 애초에 이렇게 스턴을 걸어버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안 잡아도 될 듯. 안 잡아도 될 정도야. 귀찮아. 여기서 이렇게 쭈르르르르 몰아서 무리했나? 아닌가?
아니겠죠? 여기는 경험치 되게 얼마 안 줘. 손님은 얼마 안 주는구나. 손님 굳이 잡을 필요 없겠는데요. 300밖에 안 주는데. 하이는 괜찮고.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 다 손님이긴 한데. 이제 이쪽 방으로. 얘네들 죽어도 안 온다. 됐어요. 조심조심.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돌기. 내려가기. 여기서 로봇 먼저 같이 오는 거. 잘 잡는다 이제.
야호. 오호. 레벨업. 끝내주네요. 정말 쉽다. 끝.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15분? 15분? 그죠? 그래서 다들 1시간 컷 하는구나, 물약 먹으면은. 저는 물약이 없어서 한 2시간은 걸리지 싶어요. 자, 지금부터는 녹화를 끊고 80 되면은 다시 오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레벨링 하는 이유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설명 들었었나요? 아, 꼭 들어야지 저렇게 죽이고 간다. 아니, 나도 죽이네. 만렙인가? 아, 그러네. 제가 80을 찍는 이유는 이 하늘 골렘과 모래약병 이거를, 나또 죽을 것 같다. 아씨. 이걸 얻었는데, 80레벨이 되어야지 배울 수 있어가지고 80레벨을 찍고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들어가죠. 자, 이제 정말 1%만 더 하면은 80레벨이 됩니다.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그냥 녹여가지고 너무 쉬워졌어요. 막다 몰아도 돼. 80레벨 됐다. 80레벨 됐으니까 더안 해도 되는데 한 바퀴 그냥 돌아볼까요? 시원하게. 쟤막 죽지도 않아. 짱이야. 야호. 다물아, 다물아, 다물아. 됐어요.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여기도 이제 막 상관없이 잡아요. 네, 잡아, 잡아. 기절 걸려도 안 죽으니까는. 이게 좀 귀찮긴 하죠, 기절이. 여기서 뛰어내리고. 엄청 시원하죠?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는 이쪽으로 오는구나. 여기서 다 몰아요, 그냥. 스턴가 있는데. 아이, 시원하다. 여기 다 물어요, 다 물어요. 점프. 한 바퀴 이제 금방 돌죠? 짱이야. 여기서도 그냥 몰아버려요. 좀 꼭 스턴 걸으면 돼. 여기 떠도 마지막이네요. 고술 재밌다. 고술 딜짱이에요. 아, 세상에.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난 거야. 저는 천둥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천둥이를 잡진 않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아이템을, 아니, 창고를 우선 비워야 되겠네. 우선은 어디 좀 경치 좋은 데로 가서 경치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 자, 경치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북부 가시덤불 맞나요? 가시덤불에 비행선 오는, 그리고 앞에 폭포는 세계의 분리라고 불려오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루디엠님이 주신 하늘골렘, 이것뿐만 아니라 강철 결속 포식자와 호토바이, 진홍빛 죽음의 군마고삐도 주셨거든요. 강철 결속 포식자가 이렇게 생긴 거, 호토바이 이것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진홍빛 죽음의 군마, 이거는 어드만 작업하면서 얻을 수 있는 탈 것인데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주셨고, 지금 마지막으로 주신 하늘골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늘골렘!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벌목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레노어에서 나무에 가려진 그런 보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이거 나는 거 왜 이래? 엄청 멋있다! 한 바퀴 돌았어요, 방금. 헐, 엄청 멋있는데 생각보다. 아, 이렇게 날 때는 뚜껑이 닫히는구나. 와, 멋있다. 와우. 오, 한 바퀴 돌았어. 야, 이런 액션이 있구나. 헐, 처음 알았다. 엄청 멋있다. 감사합니다, 루디엠님. 너무 멋있는데, 생각보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음에는 이제 모래의 약병이라고 사랑의 담비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를 뱁니다. 이것도 업적이네. 업적이야. 모래의 약병. 용으로 변신하여 동맹을 태우고 다니는 법을 배우기. 와, 사암 비룡이죠. 사암 비룡. 야,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죠? 2인 탈 것이라 가지고 등에 친구를 태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변신을 한 거예요. 제가 비룡이 됐고 제 등에 친구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2인승 탈 것입니다. 멋있다닝. 담비님, 사랑해 담비님, 감사합니다. 멋있다. 세상에. 야, 이거 디테일이 무슨 온몸에 보석을 치장하고 있어요. 디테일이 쩔어. 와, 무슨 비룡이 이렇게 고급스럽대요. 야, 멋있다. 2인 탈 것뿐 아니라 디자인도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 80레벨 탈 것을 배우기 위해 묵혀놨던 저의 아지샤라 캐릭을 80레벨까지 키웠고 이제 판다리아로 가든지 해야겠죠. 저는 무조건 판다리아예요. 아무튼 이 귀한 탈 것을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탈 것 단일로 이제 얼마지? 확장성 밀리언 탈 것 이제 177개? 300개가 목표인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간 다 얻을 수 있을 거고 시간만 걸릴 뿐, 그죠? 분명히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거고 이거 만들면은 돈이 제법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시간과 제 골드를 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그 시간만큼 제가 다른 걸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잔 80레벨은 지금은 저희가 비약을 살 수가 없는데 그죠? 이제 비약 사는 창이 없어졌어요. 비약을 살 수 없어서 한 넉넉 잡아 2시간? 2시간 잡으시면은 73에서 80까지 그냥 후루룩 찍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다른 캐릭 키울 때 애용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길 바래요. 와린이지만 제가 탈 것을 어디로 다니는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는 하고 가야겠죠? 하늘골렘이 이렇게 액션이 크니까는 와 되게 게임하는 느낌이 안 되고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 안녕히 계세요.